지난주 네. 생방송 중에 문자 보낸 거. 네네. 예, 딴 날에 보냈어요. 이제 반기훈 기자라고 주간 영향. 네. 예. 반기문 총장의 사촌 동생 아니냐 이렇게 제가 네. 농을 쳤는데 뻔히 예상되는 농담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 할 것 같았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네. 방송에서 바로. 예, 제 메시지가 언급이 됐고 네. 그다음에 네. 4부에선가 그 정두원 정택은 전 의원 나오는 네. 그 코너에서 또 저의 의견을 또 인용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한 번 언급될 때마다 예. 한 5만 원 정도를 네, 김용민 씨 출연료에서 저한테 분할해서 예. 주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료가 5만 원이 안 되면 어쩌려고. 네. 아, 그러면 내가 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DJ 출연료인데 네. 좀 되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말말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 네, 오늘 이거 하나 넣었습니다. 예. 광고가 없다 보니까 효과음이라도. 그렇게 해서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네. 예. 자, 이수근 평론가 오늘의 첫 번째 말 뭡니까? 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것은 아닙니다. 아, 이거 아무래도 뉘앙스상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발언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습니까? 이 골든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냥 집에 침실에 있었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말은 지난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유섭 원내부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 얘기인데 예.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 화급해진 김성태 원내대표 바로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고 네. 엄청나게 질책을 했다고 하죠. 문재인 정부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 줄 알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설상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그랬겠죠. 화를 냈나요? 예. 그 얼마 전에는 뭐 그러니까 이 정유섭 의원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수습하는 국면이어서 들어가는 국면이었는데 예. 또 정유섭 또 원내 부대표라는 분이 이런 예.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참 골치 아플 거예요. 예, 네. 이거 수습하느라고 항상 골머리인데 이 정유섭 원내 부대표는 또 옛날에 그런 말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을 잘 뽑아놓고 네. 세월호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그렇죠. 놀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예. 아, 이게 사실은 이제 홍지만 대변인이 이제 가장 처음에 일 시작을 한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불쌍하다. 예, 네. 예, 예.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그런 광풍을 저지하지 못해서 수모를 당하고 결국 국정농단이란 죄목으로 자리에서 끌려내려온 박 전 네. 대통령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예예. 예, 예. 아,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었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7시간 놀아도 된다. 그거는 2016년 12월에 예. 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했던 얘기죠. 예. 네. 저 김성태 원내대표 가 이 말로 수습을 네. 하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 당의 입장이 최종 조율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행한 사고에 집무실에 사실상 있지 않고 침실에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사실상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네. 아니, 납득을 못할 게 뭐냐면 네.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럴 거면 왜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을 시킵니까? 자기네들이 쫓아내놓고. 아,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더 불쌍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본인들이. 예예예. 예, 예. 박근혜 예. 대통령을 출당시켰죠. 그렇죠. 예. 아예 제명을 시켰죠 작년에. 예예예. 예. 예, 예. 아, 그래요. 세월호 관련해서 항상 얘기할 때는 뭐 미투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듯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황전원 위원인가요? 그분은 유족들이 길쓰고 반대하는 분인데 네. 그분을 또 이제 특조위원회에 포함시킨 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도가 그냥 내 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만 잠깐 생각을 해봐도 예.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국회의원 국민의 어떤 뜻을 반영하는 국회의
의원이라는 그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어떤 민심과 완전히 이반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어쩌다 말실수를 한 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결국은 네. 근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처음부터 잘못됐다. 좀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참 하여간 이렇게 지각 없는 말들이 나오는 동안에 세월호 문제의 진상규명을 자유한국당도 요구하고 또 강력하게 또 주장해왔던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진정성을 또 의심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은 김성내 원내대표가 살상 하면서 계속 화를 내시다가 예. 갑자기 이제 온건파로 바뀌셨어요. 그런데 예.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난 정치 예. 행적을 보면 나름대로 이분이 좀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에 잘 적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봐도 심상치 않은 것이죠. 예, 예, 아, 이렇게 예. 가다가는 다 죽는다 예. 이런 판단을 하고 논평도 뭐 철회를 하고 네. 예, 계속해서 불을 끄는 예. 예, 한창 잘 지르시다가 예, 이제는 예, 예. 끄시는 역할로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시고 예. 계시죠. 인간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김성태 원내대표도 호인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또 재밌는 분이기도 하고 네. 뭐 그래서 막뭐 항상 뭐 비난할 그런 대상만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성대모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성필님 성대모사 자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고 박봉주님 김성태 대표에게 상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사일상. 예. 사일상. 예. 발음이. 네. 아, 재밌습니다. 강여울님 두 분을 보려고 보이는 라디오로 바꿨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 여기서 두 세 분이 분이란? 아니라? 이제 네. 저는 항상 나오니까 우리 아. 김수민 평론가하고 네. 이승원 평론가 보려고. 예. 감사합니다. 네. 볼만하신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냥 라디오로 듣는 게 더 낫습니다. 얼굴이 누추해서 머리가 참. 라디오는 그냥 들으세요. 네. 김현정님. 어우, 저 타방송 진행자까지. 이렇게 예, 완벽한 조합.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뭐 타방송 진행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뭐, 저희는 그냥 뭐. 주장하는 그렇게, 거죠.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네, 네. 아까 그 김용옥님도 보내오셨거든. 아, 그렇습니까? 보울 선생님도 보내시고. 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주 올리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황혜인님 용디까지 세 분을 시사계의 아이돌 그룹으로 임명한다. 박선미님은 승원 용민 수민에서 이니셜로 SES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뭐 여성 한 명, 남성 두 명 해서 그 네. 비슷한 그 그룹을 보니까 코요테. 아, 그랬었나요? 코요테가 있네요. 네. 두 명 한 명이었구나. 아, 네. 저 왜 거꾸로 네네.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김수민 씨는 뺄까 하시고 저는 뭐 김종민하고 비슷하니까 김용민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신지 역할인가요, 그럼?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네, 아무거나 붙여주시면. 네. 자, 그러면 뭐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엔 두 번째 말. 아, 예,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어주니까 네. 프로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네. 네, 지난 시간까지 너무 허전했어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말 김수민 평론가 준비하셨어요. 나 이유 중남의 인물은 이인재요. 자, 한마디로 끝내주는군요. 예, 김종필 전 총리의 목소리를 지금 성대모사하신 건데, 예, 아 그래요. 나 이후에 충남의 인물은 이인재다. 실제 이런 말을 했었어요, JP가? 일단 그게 뭐 직접적으로 인터뷰로 전해진 말은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충남 지사를 전략공천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네. 이인재 전 의원이 거의 낙점되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거기에 붙여진 후문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네. 자기 이후에 충남의 예. 인물은 이인재다 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네. 근데 우리 김종필 전 총리는 충남 부여 출신이고 그렇죠. 또 대표적인 충청 정치인 아닙니까? 충청도 신당을 만들면 그때마다 대박이 났어요. 네. 뭐 1988년에 신민주공화당 아, 87년에 만들었군요. 87년에. 해금 네. 이후에. 그리고 뭐 나중에 그 자유민주연합. 그렇죠. 그 본인이 뭐 직접 주도하진 않았지만은 자유선진당, 뭐 국민중심당 이 충청 신당이 그때 먹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충청신당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충청도 유권자분들이 어떤 특정 정당에 네. 지역주의적인 지지를 하기보다는 네. 여러 정당을 놓고 저울질한 아~ 네,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예, 예, 예. 그게 한 2000년부터 그 패턴이 시작이 됐다가 중간에 이회창 총재가 나타나면서 또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자유선진당을 제가 만들었지요. 이주일 아닙니까? 콩나물 팍팍 묻히십시오.
아 이제 실제로 이회창 전 총재가 네. 이게 이주일 씨하고 이게 매치가 목소리가 돼요. 네.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유해진 씨하고 진중권 씨하고 또 예, 매치가 되듯이 말이죠.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아, 그래요. 계속하세요. 진도 나가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충청권은 이제 현재로서는 지역주의 정당을 미는 것보다는 다당제를 놓고 고심하면서 저울질하는 예. 들었다 놨다 하는 예. 그런 투표 전략을 취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 당은 이 지역은 우리 당의 텃밭이 아니다. 네. 이런 사인을 이런 시그널을 정치권에 주니까 정치권이 충청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깃발만 꽂으면 심지어 고인이 돼도 당선이 돼주는 이런 지역주의로부터 탈피를 해야 네. 그 정치 또 그 지역의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 뭐 DJ나 YS나 이렇게 한 지역을 확고하게 대표하는 인물이 김종필 전 총리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왜 충청도 하면은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표심이 어디 가느냐 왜냐하면 그 궁금한 이유는 충청도 민심은 결국은 좀 대세를 많이 따르는 편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역이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과거에 뭘 했다. 과거에 뭐 이력이 뭐다. 이걸로 사실 충청도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한다는 거는 굉장히 충청도민을 얕잡아보는 행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투표하실 때도 보면은 좀 비교적 충청 지역민들께서는 잘 안 밝히세요 끝까지. 그렇죠. 자기 누구 찍는다고. 네. 여론조사도 참 안 맞죠. 그 지역이. 네. 네. 그러니까 호남 영남하고 또 약간 방법이 다른데 호남 쪽 분들은 보니까 네. 자기가 지지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젊은 사람이 누구 지지하던데라고 돌려 얘기하는 아, 그래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영남 쪽은.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가 약간 진보 쪽을 찍어준다고 해놓고 투표장 갔다 와서는 손이 글로 가대 네, 이렇게 변명하시는 예, 경우들이 있습니다. 총잡을 수가 없어요. 총잡을 네. 수가 없어. 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지금 또 하나 관심사가 앞서서 저희가 이완구 전 총리 얘기를 했는데 그 위에 천안의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간다는 얘기를 다뤘고요. 이인재 전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역사와 역사가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맨날 부른대. 인재는 인재.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 흉내를 다니고 다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 지금 이거는 저 신동욱 씨 네. 아니에요? 신동욱 안녕하십니까? 이게 신동욱이에요. 그게 그거야. 달라요. 네. 성문 분석을 의뢰합니다. 네. 네. 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이회창 이주일 네. 달라요 그것도. 잘 예, 네. 예. 자 이인재 전 최고위원 이분이 이제 피닉제라는 별명을 했는데 네. 이인재 전 최고위원의 어떻게 이번에 그 충남 도지사 이제 도전 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하도 피닉제라고 하니까 혹시 하는 생각이 또 들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예, 예, 어쨌든 예. 근데 글쎄 그 일단은 김종필 전 총리 언급이라든가 이게 큰 영향을 끼칠까 이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예전에도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예. 후보 시절에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예. 사건으로 좀 지지율도 하락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드는 의문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현업에 없는 정치인인데 부산 예. 경남에서 YS에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충청권에서 JP의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예. 예, 그것도 의문이거니와 예. 예, 이인재 전 의원도 분명히 논산을 중심으로 기반이 있고 네. 뭐 여전히 여론이 술렁이는 측면이 있겠지만 예. 과연 자유한국당에 다른 선택은 없었는가 또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충남 논산이 지역구였고 그때 이제 2012년 총선에는 이겼어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현 의원. 2012년에는 김종민 후보가 졌고 2016년 총선에서는 김종민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인재 의원이 전 의원이 된 건데 네. 2012년 얘기를 짧게 하자면은 네. 그때 이제 2012년 총선 때 그 김용민 막말 파문이란 게 굉장히 큰 파문을 네. 낳았다고들 하더군요. 네. 네. 그런 설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김종민 후보가 김용민이 형이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네. 낙선을 냈다고 제 탓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말도 안 돼.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항상 탓을 해도 만만한 사람 탓을 해요. 좀 거묻고 탓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네. 아, 이건 농담으로 한 얘기겠지만 정말 그게 진심이라면은 5만 원만 드리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저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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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 이인재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12년에 이제 되고 14년 지난 총선에 떨어진 거잖아요. 16년에.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밤새 박빙이었어요. 몇십 보 차이로 막 뒤집혔다가 네. 뒤집혔다가 해서 밤새고 이제 계속 개표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거였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한 98%인가 오픈했을 때 한 1%포인트 차로 졌어요. 한 1000표 정도 차로 네,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초선인 김종민 의원이 7선에 도전하는 2인제를 꺾었다. 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예. 근데 사실 1%포인트라는 게 큰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전히 2인제는 불사조구나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개인적인 저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이라는 게 물론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충격적인 변수가 있긴 있지만 좀 대세를 따라간다라는 점과 또 이인재 전 의원 뭐 어쨌든 올드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새, 뉴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했을 때 과연 그 충남 민심이 어디로 흘렀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네. 올드보이가 좀 구태 어린 면이 있어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이 충남 상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막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고전 논리로는 구간의 명관이다 이거 뭐 분명히 돌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예.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저는 기억나는 게 2008년도입니다. 네네. 2008년 총선 때 이인재 전 의원이 예. 28%의 득표율로 예. 당선이 됐어요. 28%? 네. 30%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죠? 그때 막 사자 대결로 막 예, 전개가 되면서 그리고 예, 예. 이인재 의원은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뭐 하여튼 4파전으로 안 하신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개표 방송의 타이틀이 뭐라고 떴냐면 예. 어쨌거나 당선. 어쨌거나 당선. 이번에도 그런 기적을 연출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내 최다 당적 보유의 그렇죠. 이력을 갖고 네. 있는데 무소속까지 하셨군요. 그분이. 정의당까지 가시면 그랜드슬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 응원과 격려에 다소 고무되고 우쭐했던 것도 사실이고 반성할 일이다. 이 말이네요. 예, 이 말은 누가 했죠? 이승원 평론가님?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을 올린 건데요. 한마디로 이제 그 대전의 한 식당에서 당원들하고 그 지역 언론인 그 간부들하고 네. 술을 한잔하고 뭐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술을 한잔하고 카드가 안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카드가 왜 가끔 이제 한도 초과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이 사건이 발생한 건 29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4월 3일 날 와서 외상값을 갚겠다 했는데 이제 거기에 분노한 이 식당 주인이 페이스북에 그날 당일 날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전 취식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으니까 이제 그 박범계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요. 글쎄요. 그 뭐 모두가 시당 위원장으로서 제 책임이다. 카페 주인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글을 남겼고 예. 어쨌든 그 외상값은 바로 다음 날 갚았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좀 창피해야 될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고작 이런 문제로. 예. 예. 그래요. 근데 지금 갑질 외상 뭐 무전 취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다가 네. 보니까 좀 제대로 계산이 안 돼서 또 주인분도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글을 삭제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주인분도 이제 박범계 의원까지를 거명한 거는 좀 자기가 봐도 지나쳤다. 이게 뭐 대전 시당이라는 민주당의 그 주체인 것이 따로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무전치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책 간담회를 한 것이냐. 예. 그러면 선거법상의 합법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다들 기자들이었고 예. 이 기자들이 정책 간담회였으면 기사를 썼을 텐데 기사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자들과의 술자리 아니었냐. 그래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좀 있는 것 같다. 한국당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네. 선관위가 어떻게 조사에 들어갔습니까? 일단 그 식당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 특히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네. 뭐 이런 모임 자체는 굉장히 보는 눈이 많고 또 따지는 눈이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렇게 저 해명에 나선 걸 보면은 사안이 위중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당 위원장으로서 모든 게 제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계산하기 전에 그 열차 시간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일찍 자리를 떠났다는 게 지금 그 사무실 사람들 관계자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또 말이 약간 엇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 선거 앞두고 약간 지지율이 굉장히 좀 높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약간 뭐 오만해지고 우쭐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과거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아주 작정을 하고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이럴 땐 더 몸을 낮춰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정책 간담회가 그 아닐 가능성을 김수민 평론가가 짚었는데 정책 간담회 하면은 기자들이 기사를 씁니까? 뭐 한 명은 쓸 수도 있는데 아무도 기사를 안 올리고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기자들과의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지적과 함께 그런데 이런 자리가 과연 박범계 의원이나 민주당만의 일일까? 네. 예, 이것도 한번 의문이 남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일선님 김용민의 정치쇼는 시간 가는 게 아깝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수민 이승원 씨 나오는 이 코너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가는 게 아깝다고 하셨지만 저는 네. 시간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네. 네. 빨리 헤어질 수 있어서. 네, 아니. 출연료를 출연료를 득하는구나 하는 네. 이런 점. 자, 김현정님 아까 저 타방송 진행자가 아니냐 이랬는데 그랬죠. 뉴욕에서 저는 애청자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 이름이 흔하죠.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김현정만 해도 벌써 7명이 됩니다. 네. 그 김현정 씨를 포함해서. 예. 네. 네, 알겠습니다. 7명. 그러나 네. 이승호는 처음입니다. 네. 예, 그런 이름 처음 봤어요. 오,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 예. 아, 아닙니다. 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예, 이름이 흔해요. 네. 근데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 쪽이 한 7, 8할 정도 되는 것 같아요.